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237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Celebrity. Celebrity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셀리브리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Celebrity. Celebrity. 스트레스가 이음절에 오고 있습니다. Celebri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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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유명인, 연예인, 배우 이런 뜻이 있습니다. Celebrity. Celebrity. 그 다음 단어로 보시기 바랍니다. Pilates. Pilates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필라테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Pilates. Pilates. Pilates 또는 필레이스라고도 합니다. Pilates. Pilates. 뜻은 필라테스입니다. 요가와 춤을 혼합한 운동의 일종이죠. Pilates. Pilates. 그 다음 단어로 보시기 바랍니다. Necklace. Necklace.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넥클레이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Necklace. Necklace. 스트레스를 맨 앞에 주면서 neckla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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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목걸이입니다. Necklace. Necklace. 그 다음 단어로 보시기 바랍니다. Receipt. Receipt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Receipt. Receipt. P 발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. Receip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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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영수증, 증서. Receipt. Receipt. 그 다음 단어로 보시기 바랍니다. Jordan. Jordan.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요르단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원어민들은요? Jord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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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. Jordan. Jordan. 요르단이란 국가가 되겠습니다. Jordan. Jordan. 이것으로써 영단어 발음 237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